미국 뉴욕에 살면서 미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수수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미국 뉴욕에 살면서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생이고요. 구유치원 원장직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이제 새로 석사생으로 지금 학생이 된 유튜버고요. 뉴욕의 일상 그리고 이제 우리 두부의 양생 등을 커버하고 있는 신생 유튜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리뷰할 것은 코아쿠토인데요. 제가 거미 그 젤리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진짜 모든 종류의 젤리들을 다 먹어봤는데 딱 하나 안 먹어본 게 코아쿠토였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ASMR 영상을 즐겨보는데 ASMR 영상 볼 때마다 코아쿠토 리뷰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유미 씨도 코아쿠토를 뭐 만드시고 이러시길래 제가 만들까 이제 시도를 했는데 건조기도 없고 이제 저는 왠지 망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제품을 이제 구매할까 열심히 보다가 틱톡에서 이제 영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틱톡에 이제 그런 제품들 홍보하고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유명했던 것들이 이건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사키 도쿄 아니면 실키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오늘 구매한 곳은 테미홈즈. 테미홈즈에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저는 크리스탈 셋을 샀고요. 아무래도 너무 달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달까봐 한 종류만 우선 구매를 해보고 맛있으면 또 사야겠다 싶어서 이제 딱 하나만 주문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맛들이 지금 제 앞에 있는데 한 손에 못 잡아요. 좀 크고 이래가지고 자 이렇게 오늘은 코아쿠토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리뷰하기 이전에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아마존에서 구입한 그냥 저렴한 마이크들을 이용해서 찍었는데요. 그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영상에 들어가는 그 마이크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고 어떤 때는 영상들을 찍어놓고도 나중에 편집할 때 보니까 소리가 다 빠져있고 이런 적이 많아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좀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한번 마이크에 투자를 해볼까 싶어서 여러 가지 리뷰를 통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이 DJI 마이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리뷰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에어팟 같은 케이스, 충전 가능한 케이스 안에 이렇게 마이크 두 개가 오고요. 지금 리셉터는 제 이 핸드폰에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초록 색깔 바 같은 형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보이는 그런 이제 조그마한 기기가 딸려오는데요. 영상의 음질과 이런 것들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커피를 같이 함께 마시면서 제가 이거 엄청 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맛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이거는 무슨 맛일까요? 이렇게 티파니 블루색에 은색 그리고 금색 펄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예상 못할 맛. 딸기 맛. 스트로베리 맛이고요. 자 이것은 연핑크에 금색 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은 워터멜론 수박맛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들이에요. 보라색과 분홍색의 조화. 이것은 피냐콜라다입니다.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칵테일이에요. 피냐콜라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자 이거는 피치. 이 하양색 크리스탈에 금색 장이 이렇게 붙은 복숭아 맛. 그리고
이건 좀 신기해요. 이거 되게 진짜 금속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럼차타. 이건 처음 들어봐요. 럼차타. 그리고 이것은 이 초록색, 청록 색깔의 금장 붙어 있는 이 크리스탈은 애플 사이더. 자, 이렇게 왔고, 너무 이렇게 조그맣게 맛보기로 제가 좋아하는 맛, 망고 맛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원래 랜덤 박스였는데, 제가 원하는 맛들이, 대부분이 원하는 맛들이 와서 지금 너무 기쁘고요.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먹어보고 싶은 건 피치 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까운 걸로. 이게 또 베어 먹는 맛인데 말이죠. 다 떨어지겠죠? 괜찮아요. 먹어볼게요. 맛있어. 달다고 한 사람 누구야? 너무 맛있는데? 약간. 처음 매워 먹을 때는 2% 맛 나는데 먹으면서 연하게 복숭아 맛이 올라오는데 약간 새콤달콤 맛? 아, 그 복숭아 물 있잖아요. 일본 복숭아 물 그거 맛도 좀 나요. 너무 맛있어. 아껴놓을 거야. 이거는 8점. 8 out of 10 for me. Moving on to the strawberry. 한번 먹어볼게요. 저 피치보다는 더 딱딱해요. 더 크런치하고. 스트로베리 맛이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좀 달고요. 옛날에 어릴 때 양초 만들기를 했거든요. 그 양초 만들기 때 양초 맛 나요. 양초를 먹어본 건 아닌데요. 약간 인위적인 딸기 향기 나는 그런 양초 그 왁스 뭐라 그러지? 그거 맞나요? 3 out of 10 for me. I love the color though. 이제 워터멜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양초. 자, 워터멜론 수박 맛 내보겠습니다. 10 out of 10. 10점. 만점에 10점. 진짜 엄청 바삭바삭하고, 베자마자 그 사워패치 워터멜론 맛이 있는데, 미국에 사워패치라는 그 캔디가 있거든요. 그 캔디의 워터멜론 맛이랑 블루 레즈베리 맛이 진짜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그 워터멜론 맛 나고요. 수박이 되게 인위적인 맛이 될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박이 되게 그 파인라인이 있단 말이죠. 약간 이렇게 완전 인위적일 수 있고 그 수박 맛이 날수 있고 딱 그거에 적절한 중간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다 뺄 수가 없네. 뜯어져서. 저는 아내가 그 아가아가 파우더를 만들어서 약간 이렇게 이게 스르르 뭐라 그래 이렇게 물렁물렁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되게 딱딱하긴 한데 안에가 약간 서걱서걱한 느낌? 되게 맛있어요. 피냐콜라다. 피냐콜라다 잘해. 이게 색깔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지금 화면에 잘안 보이는데, 제 손톱이랑도 약간 매치되는. 제가 뜯어져가지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3알의 10, 3점, 10점 만점에 3점. 저희 아빠가 어릴 때부터 태닝오일을 많이 바르시고 물놀이를 많이 가시는데 그 태닝오일 맛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입에다 태닝오일 이렇게 한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3점. 그럴 수도 있죠. 취향의 차이야. 자, 애플 사이다. 얘는 색깔이 되게, 이거 보세요. 엄청 영롱영롱. 먹어볼게요. 애플 사이다 맛있네. 약간 시나몬 맛이 되게 심하게 나네요. 이거는 맛은 맛있는데 애플사이더를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고 저는 애플사이더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5점만 5점? 10점 만점에 5점? 5 out of 10 for me. 자, 이제 이거 약간 빌런일 수도 있는 느낌인데 약간 빌런 스멜이 나는데 럼차타. 창고 냄새?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냄새가 나는데. 계피만 계피맛? 무슨 맛이지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게 너무 지금 궁금하거든요. 망고 맛 마지막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가 좋네요. 이거는 만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맛은 망고보다는 약간 망고 향에 가깝고 그냥 이렇게 그 진짜 찐 망고 새콤달콤한 맛은 안 나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 가운데 부분이 완전하게 양갱처럼 영양갱 느낌이에요. 딱 영양갱 느낌. 저의 소감은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생각보다 저는 그냥 설탕만 넣을 줄 알았는데 그 맛들이 되게 훌륭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선 몇몇 개들은 약간 제 취향이 아닌 걸로. 그렇지만 되게 맛있었다. 그리고 이 다른 것보다 이 크런치한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